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오늘은 나 홀로 여행 가기 좋은 나라 네 곳을 선별해 봤습니다. 한편으론 외로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나 홀로 여행 가기, 한번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아일랜드 더블린. 영화 원스의 촬영지이자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입니다. 더블리너처럼 읽고 마시고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 음악,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문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더블린은 깊고 진한 맛의 흑맥주 기네스의 고향이자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와 오스카 와일드, 전설의 밴드 U2의 고향이라서인지 더블린엔 늘 음악이 흐르고 거리마다 아이리시 퍼브와 작은 서점, 그리고 오래된 도서관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듭니다. 그중 트리니티 대학 구 도서관은 해리포터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2013년 CNN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위에 오른 곳이기도 하니 가게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두 번째,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너무나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의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려고 싱가포르에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맥주 한잔하며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문화의 집합소이기도 한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으니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부기스 스트릿은 꼭 한번 둘러보세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는 신혼여행지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지만 호주에서는 첫 배낭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보는 곳마다 영화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누사두아를 보고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로맨틱하며 보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고 쇼핑센터가 있어 쇼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더구나 비치클럽을 찾아 풀장에 몸을 담근 채 붉게 물들어가는 스미냑 해변의 아름다운 선셋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 좋은 중저가 호텔들이 많으니 부담없이 다녀오세요. 마지막 네 번째,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관광 명소의 대부분이 에메랄드빛 해변에 둘러싸여 있어 여유로움과 힐링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가 여생을 보냈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를 여행 중이시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리우는 드브로브니크에서 성벽 투어와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플리트 비체, 자다르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크로아티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 홀로 여행.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